내가 이 분위기에 맞춰서 어떠한 대화의 주제가 나와야 되는가 해서 뻘쭘한 얘기를 하니까 엉뚱하다. 표면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도 거슬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의 사연 라디오. 오늘은 어떤 사연인가요? 네, 엉뚱한 사연입니다. 97년 2월 21일 이현서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엉뚱하다, 4차원이다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고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엉뚱하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 스트레스가 되어 고치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제 성격을 말씀드려 보자면 해맑고 긍정적이고 굉장히 낙천적이고 남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던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 다니며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트러블,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지만 팀원들로부터 계속해서 엉뚱하고 4차원 같다는 얘기를 들으니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네요. 이 얘기를 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는. 응? 엉뚱한 게 문제라 도대체 어떠한 부분을 고쳐야 할지 감도 안 옵니다. 2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것 같다는 말이 철없는 아이 같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 곧 30대라 그런지 이제는 좋게만은 들리지 않네요. 사실 엉뚱하다, 4차원인 것 같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말이 대화가 좀안 통한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로 들려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그 느낌 정확해요. 엉뚱하고 4차원인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고친다는 개념보다 일단 인지를 해야 돼. 내가 남들한테 엉뚱하다, 4차원이다 얘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내면에는 여러 무리, 직장 생활은 우리는 단체 생활이잖아요.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섞이지 않는다는 뜻도 돼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내가 이 분위기에 맞춰서 어떠한 대화의 주제가 나와야 되는가 해서 뻘쭘한 얘기를 하니까 엉뚱하다.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는 거는 철딱선이 없다는 표현도 되고, 해맑다는 표현도 되고,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다. 이런 뜻도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뭐 시집갈 나이고, 또 시집가면 애엄마가 되는 거고 했을 때, 저의 조언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지식, 이게 본인이 무지하다고,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사회의 흐름과 이슈와 시대의 문화적인 이슈,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걸맞게 그 분위기에 맞게 대화하는 화법, 심리를 알면 삶이 편안해진다, 등등. 요런 식의 이제 책이 있어. 그거를 보면서 내가 흐름을 맞춰가는 거, 요거는 기본적인 조언이에요. 무당을 떠나서 우리 꽃님에게 드리는 조언이고, 무당으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본인이 지금 소띠야, 28이야. 올해 소띠가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하반기가 되어 좀 풀리는 형국이고, 27, 8, 9, 9수까지는 내가 사람들한테 지적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 단체 생활에서 홀로, 은따, 왕따, 인간의 관계에서 대립과 구설이 따르는 한 해가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내년은 더 심할 거야, 아홉스라서. 이때에 내가 멘탈이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해보면 저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큰 관심이 없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아홉수로 넘어가면서 사람의 잣대질의 새치 혀끝이 무서운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한 해가 될 거야. 독단적이고 개인주의가 너무 눈에 튀어서, 물론 MZ들이 그러지만 표면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도 거슬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 그래서 조금 교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21일 인동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가물과 신기가 있기 때문에 내 주장과 고집이 남달라. 그러니까 타협도 필요하죠.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하라는 뜻이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융화가 될 수 있는 너그러움과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을 많이 하고 이 대화의 화법에서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빗나가지 않게. 그래도 같이 있는 그 직원들이 굉장히 매너가 있는 거지. 그냥 엉뚱해요. 4차원적인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필터링을 하고 표현한 거지. 정말 임자 제대로 만나면은 험한 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 근데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야. 그 다름을 인정을 하고 신뢰감은 인내감을 잊고 인간 구설 시비는 따라두고 내년에 아홉수는 조심해야 되는 수는 기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때로는 엉뚱한 매력도 굉장히 멋있는 매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조금 더 세속적으로 변하는 거에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